뉴욕증시는 전날 큰 폭으로 급등한 뒤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만 0.2% 올라 5일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급등 부담 속에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 약 부합세로 마쳤습니다. 유럽 지역 최대 은행인 HSBC의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주가 급락세를 보였으며 독일의 투자 신뢰지수도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 달러화가 반등세를 보이고 태풍 아이다의 세력이 약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월 인도분 WTI는 0.5% 떨어졌지만 그래도 79달러 선은 유지했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지만 그 폭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투자나 소비가 본격화되지 않은 데다 특히 고용 부문 진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200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급등세를 연출해 올 들어 최고치까지 올라섰는데요. 역시나 부담을 좀 느끼는 모양입니다.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혼조 마감이 된 가운데 다우만 5일째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0.2% 정도 올라서 다우가 1,246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간밤에 큰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 호조를 보인 종목도 있었고 실적 때문에 발목이 잡힌 종목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혼조로 일단 끝이 났어요. 예, 지금 미 증시 이제 혼조 상세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 지수 전일 이제 급등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금 다우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2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주요 지표나 주요 이제 이슈들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지금 혼조장세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는 1,246.97포인트 0.2%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0.14% 하락한 2,151포인트대로 장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시 다우지수 지금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5거래일 연속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전 저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승 랠리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로 봤을 때는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얼마나 더 이끌어 나갈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차트로 봤을 땐 계속적인 전 저점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저점을 높여나가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시장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던 만큼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호재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떠한 랠리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뚜렷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다우의 일주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5분봉 차트입니다. 다우지수 네. 장 초반부터 좀 지루한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과 큰 폭의 상승보다는 변동성이 없는 내에서 종목별로 등락폭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다우지수는 이러한 혼조장세로 장 마감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특별한 감염의 재료 없이 말씀하신 대로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뉴욕 증시가 길을 좀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채권 보증업체인 암박 파이낸셜도 파산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오히려 또 들려줬어요. 예, 지금 암박 같은 경우는 지금 페니맥, 프레디맥과 같은 이제 국유화에 가까운 기업들 이후에 암박 같은 경우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결국은 채권 보증업체 중에서 어제 발표했었던 MBI의 채권 보증업체 실적이 크게 안 좋았던 것과 함께 채권 보증업체인 암박 또한 지금 파산 보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38%의 급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암박이 갖고 있는 자금으로 봤을 때 2011년 8월까지의 자금 이후 그 이후에 채무를 상환할 만한 여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암박에 대한 파산 우려 제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암박이 파산을 지금 당장 한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지금 암박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 암박 같은 경우에도 파산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2011년 2분기까지 유동성 고갈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러한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한
파산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같은 경우 암박의 실적, 암박의 주가는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2011년 8월까지 내야 할 운영비와 채무를 상환할 충분한 자금이 없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나오면서 지금 암박의 주가 흐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채권 보증업체, 특히 채권 보증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모기지 채권 쪽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주택시장 경기가 계속적으로 살아나지 못했을 경우 암박 같은 경우도 파산 우려 제기는 꾸준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파산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암박 파이낸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권 보증업체입니다. 사실상 미국 최대 규모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MBIA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지 못해서 그 손실 규모가 예상치를 3배나 웃돌었다고요? 예, 지금 MBIA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채권 보증업체들이 지금 좀 충격을 많이 받는 모습인데요. 예. MBIA 같은 경우 3분기의 손실 규모가 시장 전망치의 3배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주가는 26% 하락으로 폭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MBIA 같은 경우에 지금 신용 파생 상품의 보증 손실 여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 3분기에만 7억 2,780만 달러 주당 3.5불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건 시장 전망치를 3배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함께 암박의 파산 우려에 대한 제기가 나오면서 MBI의 주가 또한 크게 급락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플로어로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흡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최대 게임 업체인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경우도 2분기가 적자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7%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 실적들을 안 좋게 나왔던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계속적인 우려감 또한 자아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건설사 플로우르 비롯해서 채권 보증 업체들이 줄줄이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실적 호재 때문에 급등했던 종목들도 나왔잖아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의 호재와 악재에 따라서 조금 다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채권 보증 업체들은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있고 파산 우려 제기로 인한 20%대 그리고 30%대의 급락을 이었던 반면에 주택 건설 업체인 비조홈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주가가 10% 이상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프라이스라인닷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실적에 따른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AIG 같은 경우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이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 5%대 상승을 했었는데 무디스가 AIG 같은 경우에 지금의 구제금융은 은행의 자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된다고 하면 구제금융을 조기에 상환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AIG 같은 경우에 다른 금융주들은 하락하는 반면에 AIG만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연방은행 총재들이 연설이 줄지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간밤에는 애틀랜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 경기 부양책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 지금 일단은 지금 영국으로부터 시작한 이제 양적 완화 정책 기조의 유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다시금 미국적으로 다시 또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가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미국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 새로운 출구 전략이나 금융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져 나가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 경제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꾸준한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던 이러한 의견들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 속에서 미국 또한 지금 실업률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 그리고 증시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양적 완화 정책 기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은 조금 상승 랠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요. 미국의 3, 4분기 주택거래 중간가격이 전 분기보다 7,000달러가량 상승했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택 관련 지표가 점점점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조금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네요. 올 겨울에 또 주택시장이 불경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관측인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제임스 로하트 부회장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해놨었는데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올해 500개 은행의 중소은행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은행들의 중소기업들의 파산하는 은행들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그 초점이 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는 미국 주택가격이 2분기 연속 상승을 하면서 단기 바닥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던 반면에 지금 나왔던 제임스 로하트 부회장의 발언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이 가을 지금 3분기 이후에 지금 4분기부터 다시 침체 국면으로 진입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주택용 모기지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쪽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부동산이 다시금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는데요. 예. 특히 상업용 모기지 쪽에서의 부실 여파가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것들이 은행권에 대한 재무제표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쪽에서 이제 대손 부분에서 결국 또 다른 부담감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은 은행은 지금 단독주택 모기지 등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더 관리해 나가고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 부분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또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과 함께 V자형 회복세보다는 W자형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을 조금 제기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업용 모기지 문제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문제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뭐 간밤에는 사실 연방은행 총재들 연설 외에는 딱히 큰 어떤 굵직한 이슈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때문에 뭐 장중에도 뭐 일단 뭐 조용한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나요? 예, 일단 이번 주 같은 게 주요 지표 일정 크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ABC 11월 소비자 기대지수 정도의 지금 이제 지표의 발표가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 기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파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시장에서 꾸준한 관망세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IBD, TIPP, 경기 낙관지수 그리고 ABC 소비자 기대지수의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지수들 같은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시장에서의 주요 이러한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 랠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뚜렷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재료거리가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 메이시스의 그 실적 전망치가 실적이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전망치 같은 경우에 -0.07불 그러니까 주당 7센트 정도의 손실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월마트 그리고 메이시스 같은 유통업체 그리고 미국의 제2의 백화점 그룹인 이제 메이시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소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화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유럽 증시도 뉴욕 증시처럼 좀 조용한 가운데 주춤한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일에 급등했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HSBC 그리고 바클레이즈의 희비가 엇갈렸던 가운데 자동차주가 또 급락세를 연출했네요.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유럽 증시 이제 시장에서 약보합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0.08%, 프랑스는 보합, 독일은 0.11%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시장에서의 지금 종목별로는 등락이 좀 많이 컸었지만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차익 매물 욕구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얼마나 이끌어 나갈지 여부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증시의 상승 랠리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주 그리고 강산주의 약세 그리고 자동차의 급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제유가 움직임도 끝으로 좀 챙겨보겠는데요. 달러화가 그 전일에 15개월에 최저치까지 밀렸다가 반등했던 영향을 좀 유가도 본 것 같아요. 예, 유가 같은 경우 어제도 이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약보합의 감망세로 장 마감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유가 같은 경우 38센트 0.5% 하락한 79.05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달러 약세 기조로 인한 유가의 상승분도 있었던 만큼 시장에서 수급보다는 달러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유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달러 강세 기조로 약세에서 조금은 강세 기조로 다시금 전환되었을 경우 유가는 다시 75불대 밑으로 하회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75불선으로 하회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멀은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지금 계속적인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가가 75불대를 밑으로 다시 하락하기보다는 75불과 85불의 박스권 중에서 계속적인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뉴욕 증시가 그냥 그저 그렇게 방향성 없이 혼조로 끝이 난 것 같은데 일단 전일 우리 장은 158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북한과의 서해 교전이라는 핫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뭐, 네. 전일 장세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정강 후약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들의 이익 실현 물량 그리고 현금 확보에 대한 욕구가 한층 가중된 그러한 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장중에 나왔던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악재까지 나타나면서 우리 증시에 힘없이 종가의 강보합 근처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지배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투자 심리의 저하 이로 인한 자신감의 부족 이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변수는 여전히 현물시장 거래량의 부진으로서 선물시장에 의한 웹도덕 현상이 이제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내일이죠. 옵션 만기에 대한 불안 심리까지 현재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흐름은 오늘 우리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투자 심리 저하 부분에 있어서는 한마디로 주식시장에 참여해서 현재 수준에서 어떤 큰 수익을 얻겠느냐라는 점에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주적인 장세가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시장 가장 큰 악재이자 변수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이 받쳐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강한 증시의 러브콜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웹도덕 현상이 또 가중된다라는 것인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현물 시장 거래량 급감에 의한 우리 시장의 그 상승 열리가 있었던 7월 달과 9월 달의 거래량 뭐 절반 정도 수준이 현재의 시점인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현물 시장의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선물 시장이 이렇게 그 현물 시장을 갖다가 이제 그 좌지우지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바로 잡으려면은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증대돼야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증시로서 유동성 자체가 이제 유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외국 국제 자본이 그 원자재 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 러시아라든가 브라질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충분히 살 만큼 샀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여전히 유동성에 의한 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영향력도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일 그 1600포인트의 그 돌파 시도 안착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박스권 흐름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제 그 가중되는 그런 이제 장세가 이번 주까지 이어져 나갈 것이고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의 혼조세의 영향 충분히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웹도덕 현상이 더욱더 가중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로 인해서 현물 쪽에 거래가 좀 늘어나야 웹도덕 현상이 좀 둘 텐데 어쨌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짧은 박스권의 어떤 흐름이 당분간에 예상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옵션 만기라는 큰 변수가 바로 코앞이죠. 내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일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1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상방 쪽으로는 이제 홀딩 전략으로 하방 쪽으로는 이제 현금 확보 차원의 일부 매도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 우리 증시가 이제 후자 쪽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금 확보 차원의 일부 매도 전략이 우세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장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큰 밑그림 자체가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수의 적극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옵션 만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더욱더 거래량 자체를 축소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부진한 만큼 중대형주 쪽에서는 일부 올라가는 종목들에 이제 치중하는 매매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곁들이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수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속으로 외국인들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NC소프트라든가 NHN, 삼성중공업 그리고 우리금융, 강원랜드 등을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마 종목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테마 종목이 강한 종목들이 아닙니다.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변동성이 하루 반짝 흐름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일 정도의 흐름을 두고 봤을 때는 하루 강하고 하루 약하고 그 다음 날 또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약세였던 4대강 정비 테마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의 부진 속에서 반짝 테마로서 이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마가 부각이 될 시 이러한 쪽으로 변동성 매매에 한번 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수급주체가 딱히 없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주문도 유효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게임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뭐 NC소프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036570 NC소프트입니다. 최근에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중국 리스크와 영업비용 증가로 인한 주가의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가격 하락으로서 충분히 반영됐다라는 이제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아이온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북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에서 유료 회원 수가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중장기적인 하나의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이 하락했던 부분은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그런 가격의 하락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본다 이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 수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최근에 겨울방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성수기로 진입한다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하나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 뭐 외국인들 연속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5개 정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기술적 분석 별 4개 특급 재료 측면에서는 뭐 그다지 부각이 안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해서 NC소프트를 추천을 한번 드리겠는데 일단 매수가는 전일 137,500원으로 끝났습니다. 음봉이 나왔죠. 전전일의 장대 양봉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눌림목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13만 2천 원 정도 수준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수가가 이제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21선 부근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오면 기술적으로 한번 1차 매도 시점을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고요. 거기다가 이 손절가 자체는 뭐 크게 뭐
많이 잡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2만 7천 원 정도 수준까지 만약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현금화하고 대기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당 시장 전망은요, 동양증권 홍재지점 최일종 팀장 연결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 물량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 결과가 나왔는데요. 강남 지역 보금자리 주택 커트라인이 1,200만 원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때 인기를 모았던 와인이나 물 등의 이색 펀드 기억을 하시죠? 하지만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수익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너스권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이 처음으로 납세자 보호관 의견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하는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무조사에 잦게 시달렸던 기업들에겐 희소식이 될 것 같네요. 정부가 최근 행정구역 자율통합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6곳 16개 시군에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기록했다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런 내용 가지고 뉴스 따라잡기 시간 진행할 텐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민병권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강남권에서 최소한 청약 저축액이 1,200만 원은 돼야 이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이 될 수 있었다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보금자리 주택 분양자들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청약 저축액 최소 커트라인을 조사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됐던 강남 서울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의 당첨자들은 청약저축 납입액이 최소한 1,2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청약저축은 불입액이 매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제한돼 있는데요. 매달 2만 원씩 내는 분이라면 600개월, 즉 50년간 청약저축에 돈을 내야 겨우 강남권에서 보금자리 주택 청약 가입권에 들 수 있는 셈이고요. 또 매달 10만 원씩 불입한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동안은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1,200만 원이라는 커트라인은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에 국한된 것인데요. 세곡지구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짜리와 74제곱미터짜리, 그리고 우면지구의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짜리와 같은 20평형대 아파트의 커트라인이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들보다 평수가 높은 30평형대 아파트, 즉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커트라인이 이보다 훨씬 높은 1,500만 원대에서 1,700만 원대인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매달 2만 원씩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분이라면 최대 850개월, 즉 70년하고도 8개월 동안 꼬박 불입을 해야 겨우 당첨권에 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처럼 청약저축 커트라인이 높다라고 한다면은 그 통장 없이도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 분양제도, 이걸 좀 이용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물론 신혼부부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해서 청약저축 불입액에 관계없이 보금자리 주택의 특별 공급 물량의 1순위 경쟁 자격을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같은 순위의 청약 경쟁자라면 자녀 수나 무주택 기간, 그리고 거주 지역 등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이 점수에 따라서 당첨 여부가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우면지구의 경우에 특별 분양 당첨자의 커트라인이 최소 85점은 넘어야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세곡지구도 80점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이거 뭐 내일이 수능인데요. 수능 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큼이나 보금자리 주택 분양받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남권 이외에 당첨자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요? 네, 강남권 이외 지역에서는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희비가 상당히 갈렸는데요. 비인기 지역에서는 청약저축 불입액이 의미가 거의 없는 수준은 낮았지만 반면에 투자 유망 지역에서의 커트라인은 강남권에 못 미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에 이번에 조금 인기가 시들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7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의 경우 청약저축 불입액이 50만 원인 사람이 당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산 신도시와 가까운 고양 원흥지구의 경우 청약저축 불입액이 최소한 800만 원 이상은 돼야 당첨권에 올랐던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즉 매월 10만 원씩 5년간 청약저축
저축에 불입한 경우라도 우선순위권이 주어진 무주택자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최소한 2년은 더 저축을 납입해야 당첨 가능성이 생기는 셈입니다. 네,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야 사실 무주택 서민들한테 보다 많은 보금자리 주택의 어떤 분양 기회를 좀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정부가 만든 것인데 이렇게 또 경쟁 커트라인이 점차 높아져서 사실상 그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일부에 국한된다라면은 만든 취지도 조금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공급 물량이 조금 많아지고 분양 시기도 앞당겨졌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재테크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와인이나 물 같은 이색 펀드에 투자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현재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다고요. 네,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예. 와인이나 물과 같은 이색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국내에 쏟아진 것은 지난 2007년 무렵부터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와인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들 상품을 투자 아이템으로 삼는 상품 금융 상품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들 펀드의 수익률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펀드 평가 전문 업체인 제로인의 최근 분석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해당 펀드들은 지난 9일 현재 최대 마이너스 44.84%에서 최소 마이너스 7.28%까지 원금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손실을 낸 것은 한국투자의 워터펀드인데요. 원금의 44.84%를 까먹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삼성투신운용의 글로벌 워터펀드도 마이너스 36.32%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도이치 DWS의 프레스티지 와인 사모펀드와 사는 S&P의 글로벌 워터펀드 그리고 한화투신운용의 글로벌 북청 물장수 펀드도 마이너스 27%에서 29%까지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와인이라든가 물, 트렌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유망해 보이는 그런 상품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손실을 기록한 건지요? 네, 사실 이들 펀드가 아이템만으로 봤을 땐 분명히 트렌드상으로는 투자 메리트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와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느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예. 경제가 급성장하는 중국 등에서 수요가 늘면서 세계적으로도 와인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도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를 전후해서 와인 투자 펀드들이 크게 붐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이 기간 중 고급 와인의 가격이 상당히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보르드산 포도주인 르뱅 82년산의 경우를 보면요. 한 상자당 시세가 91년에 2470유로였다가 이후에 2000년에는 거의 9배 이상 뛰어서요. 네. 2406유로에 달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독일 유명은행의 자회사인 블루캐피탈사가 보르도산 와인에 투자하는 비눔 2000 펀드를 2000년도에 내놓기도 했는데요. 당시 목표 수익률이 최대 100%여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유행이 국내에는 거의 한 7년 뒤에나 찾아온 것인데요. 또 물펀드의 경우도 물 부족과 수질오염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면서 각국 정부가 관련 인프라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요. 민간 기업들도 관련 기술과 자원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 상품 관련된 펀드들이 인기 투자 상품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신운용사들은 국내의 경우 이 같은 이색 아이템이 대박을 낼 수 있지만 그만큼 쪽박을 낼 수 있는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데는 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같은 지방에서 똑같은 회사가 생산한 와인이라도 매년 작황 상태나 품질에 따라 와인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을 네. 미리 좀 공지했어야 된다는 것이 자세하게 알려줘야 했어야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와인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 가입 시에 미리 떠안아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투자할 와인의 품질을 감별하는 와인 전문가 자문료가 여기에 포함되고요. 또 해당 와인을 저장하는 데 들어가는 와인 저장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또 이 밖에도 판매 영업수당과 광고비, 행정비 등을 포함해서 최소한 20%까지 미리 그 고객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 손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물펀드도 아직은 물과 관련된 상품이 세계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요. 국제경기와 각국 국가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이 높다는 점을
미리 아시고 앞으로 관련 펀드에 투자하실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변동성도 심한 와인이나 물펀드, 그래서 지금 원금 손실이 나고 있는 것이군요. 근데 이세 펀드 중에는 사실 한우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었잖아요. 이 한우 펀드 현재 수익률은 어떤가요? 네, 그나마 이색 펀드 중에서는 한우 펀드가 체면 치레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골드브릿지 자산운용의 한우 예찬 펀드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펀드는 지난 9일 현재 23.16%의 수익률을 냈고요. 마이에셋 자산운용 순한우 펀드도 11.88%의 수익률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펀드의 대부분은 만기 2년 6개월짜리인데요. 연평균 수익률로 치면 5에서 1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은행 예금에 비하면 짭짤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투자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솔직히 만족스럽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결국 이색 펀드라는 것이 넓게 보면 결국 테마성 투자의 어떤 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그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앞으로 자산의 어떤 전부를 투자하시기보다는 일정 부분만 조금 떼서 운용을 하는 포트폴리오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으로 국세청이요. 처음으로 납세자 보호관의 의견에 따라서 기업 세무조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 처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좀 고무적인데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 이른바 세무당국의 괘씸죄로 찍혔거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기업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른바 표적사정 논란이죠. 세무조사를 한번 당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은 몇 개월씩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고요. 업계에서 평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영난을 겪게 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기업인들은 세무당국 앞에선 벌벌벌벌 떨었던 것인데요. 네. 앞으로 이 같은 억울함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최근 한 기업의 민원을 받아들여 부당하다고 판단된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인데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이 기업은 지난해 지역 내 한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는데 1년 만에 올해 또 다른 세무서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이에 따라서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요. 해당 담당관이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세금 탈루의 혐의가 명백하지도 않은데 비정기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해당 세무조사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당국이 예고한 세무조사를 해당 기업의 민원에 따라서 공식 철회한 것은 지난해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번 이 같은 사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세무 공무원을 무슨 저승사자 보듯했던 기업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다 싶은데 좀 전에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런 사례가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도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제도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같은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 납세자가 있다면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민원을 요청해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요청은 각급 세무관서에 배치된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접수하면 됩니다.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국세청장 등에게 사전 보호하지 않고도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요. 조사 결과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역시 국세청장에 대해 결재 없이도 세무조사 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은 해당 기업의 민원이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세무 공무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요. 부당하게 자주 세무 관련 행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있다면 관할 지역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찾아서 민원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또 큰 이슈였던 행정구역 통합 관련 뉴스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가 최근에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어떤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를 보니까 기대 이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정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총 18개 지역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행정구역 통합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6개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는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지역과요, 성남, 하남, 광주 지역, 그리고 안양, 군포, 의왕 지역, 그리고 충북, 청주, 청원 지역과 경남의 창원, 마산, 진해 지역, 그리고 진주, 산청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에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적게는 54%에서 많게는 89.7%. 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은 지역은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구역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역 지방의회에서 부결되더라도 투표권자 3분의 1이 참석한 주민투표를 거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이 이루어지면 역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은 6개 지역, 16개 시군에서 행정통합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전에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통합까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네, 정부는 이르면 11월 중에 6개 지역의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에 12월에는 통합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하고요. 연내에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절차가 완결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서 7월에 통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찬성 의견을 받은 6개 지역 16개 군 시군 외 혹시 추가로 통합 물망에 오른 지역이 또 있는가요? 네, 사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구미시와 경북 구미시와 군위군이 찬반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리는 그런 접전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가 자발적으로 통합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통합을 위한 후속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통합이 무산된 지역도 속출했는데요.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 지역, 그리고 전북 전주 완주 지역, 아울러서 전남 목포와 무안 신안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아서 통합이 어렵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행정구역이 통합되게 되면 그 지역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는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재원 지원을 해주고요.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사회기반 시설도 우선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인데요.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 오산시가 통합하게 되면 각 50만 원씩의 재정 지원을 받게 돼서 총 150억 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아울러서 통합자치단체에는 기존에 받았던 교부세를 향후 5년간 계속 받으면서도요. 이와 별도로 추가로 통합자치단체 보통 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해서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통합 후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대폭적인 행정 이양과 재정 권한 이양을 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민명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 결국 소폭 등락을 보인 끝에 3대 지수의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도 소폭 떨어졌고 나스닥도 0.1%가량 밀렸지만 다우는 다행히 5일째 올라서 0.2% 상승한 1,246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날 200포인트 급등했던 데 따른 부담을 조금 뉴욕 증시가 느끼는 모양새였습니다. 결국은 숨 고르기 장세,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됐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에 따라 오늘 또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